공개석상의 거의 모습을 드러낸 적 없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두 딸이 그간의 자맹을 깨고 포럼 연사로 등장했습니다. 8일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의 딸로 알려진 마리아 보론초바와 카테리나 티코노바는 지난 5에서 8일 열린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연사로 나섰습니다. 작은 딸인 카테리나는 지난 6일 군산복합체의 기술 주권 보장과 관련해 영상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러시아군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카테리나는 국가의 주권은 최근 몇 년 새 중요한 논제 중 하나이며 러시아 안보의 기초라고 말했습니다. 보론초바와 카테리나는 푸틴 대통령과 전 부인 유드밀라 나발라야 사이에서 태어난 딸들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간 이들이 자신의 딸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지도 않는 등 사생활을 비밀에 붙여왔는데요. 최근 건강 악화설에 시달린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이후에도 크렘린궁 결속을 공고히 하기 위해 두 딸을 공개석상에 세운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의 작은 딸인 카테리나는 한국과의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0년 중앙일보는 카테리나와 대한민국 예비역 해군 제독의 아들 윤모 씨의 결혼설을 보도했습니다. 윤종구 전 제독은 당시 중앙일보와 통화해서 조만간 결혼 발표를 할 것이라며 보도를 자제해주길 부탁했습니다. 앞서 윤 전 제독은 한 식사 자리에서 우리 아들이 푸틴 딸과 결혼을 할 것이라며 애들이 곧 여기에 도착한다고 밝혔죠. 실제로 윤 씨와 카테리나는 그 자리에 도착해 윤 전 제독 부부에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카테리나는 한국에서 2주간 머물기도 했으며 윤 씨는 그해 12월 오스트리아에서 푸틴의 전처 유드밀라 여사, 언니 마리나, 카테리나와 휴가를 보내는 등 가족 간의 만남도 스스럼 없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카테리나는 윤 씨와 함께 한국에서 살기를 바랐으나 아버지 푸틴이 반대한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윤 씨와 카테리나는 윤 전 제독이 러시아 대사관 무관으로 재직할 당시 외교관 파티에서 만나 사랑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으나 카테리나가 푸틴 친구의 아들인 청년 부호와 약혼하면서 한국과의 인연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테리나는 푸틴이 내가 사랑하는 새 여인이라고 말한 이들 중 한 명입니다. 푸틴이 동독에서 KGB 근무를 시작한 이듬해 드레스덴에서 태어났죠. 푸틴의 전 부인인 유드밀라는 푸틴은 연년생을 원했다며 그이는 정말 딸들을 사랑한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지극정성인 아버지도 흔치 않을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